다시 여기에서 네 이렇게 이 치팅을 써도 괜찮은 거예요 정말. 근데 이제 일반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채널에 보시고 아 이거 헬스장에서 하면 트레이너분들이 욕해요 라고 이제 나는 이렇게 되죠? 네 올려서 그 다음에 몰려서 그렇지 오 역시 내리고 다시 내리고 트위스트 와 오 와 이거 장난 아니네요. 이게 와. 코어 힘이 진짜 많이 들어가요. 강남구청 5분 거리 레슬링, 복싱, 주짓수, 격투기 극복해라. 자 안녕하십니까 얼개빵 터령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 분을 모셨습니다. 태연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뭐야? 사실은 방금 전에 태희님이랑 또 이제 컨텐츠 재밌는 컨텐츠 촬영했어요. 태희님 그 한창이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월드 챔피언. 또 듣기로는 이 비키니 같은 종목이 아니라 피규어 종목이어서 여자 중에서도 제일 월드 챔피언님을 모시고 실전 압축 근육 훈련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번 가보시죠. 네. 일단 덤벨로 일단 그 태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 덤벨 컬 같은 거는 뭐 몇 킬로 정도로 그냥 가볍게 하시는 편이신가요? 가볍게 하는 편인데 네. 보통 10 정도 그냥 되는 거 같아요. 오. 그러면은 여기 9kg 있으니까 9kg로 한 번만. 와. 아니 저보다 더 좋으신 것 같은데. 만치합니다. 네. 오. 근데 저희 실압근은 조금 이 그 또 이제 제가 그냥 막 할게요. 예, 여러분들 그냥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레슨생처럼 막 따라. 네. 아 저희 실압근은 조금 무거운 걸로. 와. 치팅을 써서 올리고 여기에서 다시 올립니다. 다시 여기에서 네 이렇게 이 치팅을 써도 괜찮은 거예요 정말. 근데 이제 일반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채널에 보시고 아 이거 헬스장에서 하면 트레이너분들이 욕해요 라고 이제 나는 이 태희님한테 한번 제가 시켜드리려고. 저희 여자 레슬러들이 한 15kg 정도로 하거든요. 도전! 실압근 도전! 네 트위스트. 올려서 그 다음에 몰려서 그렇지 오 역시 내리고 다시 내리고 트위스트 와 오! 와 이거 장난 아니네요. 이게 와. 코어 힘이 진짜 많이 들어가요. 그렇지. 그렇지. 오. 이 월드 챔피언 월드 챔피언은 달라. 자존심 때문에. 근데 저희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체육관 선수부 친구들이 요거 15kg. 아 진짜요?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아, 아니 이게 저도 좌우 밸런스가 좀 깨진 상태인데 확실히 이거 드니까 체크가 돼요. 그쵸 오른쪽이 조금. 네. 맞아요. 맞아요. 와 이거 진짜 좋은 운동 같아요. 월드 챔피언님 다음 운동입니다. 자 손등을 하늘로 이렇게 자 당겼을 때 손바닥. 그렇죠. 다시 폈다가 손바닥. 몸 쪽으로 저절로 붙이는 그 트레이닝이 되거든요. 네. 그래도 또 월드 챔피언에 또 자존심이 있으시니까 50개 한번 해보실게요. 50개. 50개? 네, 50개. 그걸? 50개. 시작. 하나, 둘, 그렇지. 셋, 넷. 일어나셔야 합니다. 여섯, 그렇게 쓰러지셔서는 안 됩니다. 여덟, 일어나세요. 아홉, 호소요. 열, 일어나야 해. 하나, 둘, 넌 조선의 넷, 자존심이야. 뒤로 고정. 그렇지. 일어나. 다섯. 일어나. 일어나. 일곱, 여덟, 아홉, 20. 정말 아닙니다. 아니 이게 정말 이제 다른 운동이라는 게 느껴진 게 뒤에서 여기서 쭉 받아서 이제 딱 이렇게 네. 놓으시는 게 이제 또 습관이 되어 있으시다 보니까 와 확실히 다르네. 네. 와 진짜 힘드네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실업근과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의 그 트레이닝은 다른 겁니다. 저희는 항상 요 턱걸이를 보여드리면 깔짝춤이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올라갔다가 여기까지만 멈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팅을 써서 올라가도 돼요. 이렇게. 이거는 등 운동이 아니고요. 상완근 운동이에요. 상완근과 전완근. 아까 딱 요 자세가 딱 나오잖아요. 아, 내 눈! 손목 힘을 기르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월드 챔피언 도전! 도전! 벌써 손바닥이 아파. 올라가시고, 여기서, 그렇지. 둘, 야. 와. 와, 근데. 우와. 아니, 근데 제가 살짝 이렇게 받쳐드렸잖아요. 뭐가 움직였어요, 등에서.
어쨌든 뭐 그냥 제가 뭐 재미 삼아서 월드 챔피언님이랑 실업근 트레이닝 한번 시켜드렸는데 어떠셨어요? 확실히 웨이트 트레이닝은 조금 몸을 만들기 위한 트레이닝인데 이런 기능성적인 운동은 와 진짜 내가 헛됐구나. 아예. 테이님이랑 또 재미있게 컨텐츠 한번 찍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님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우리 털 형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가끔 시간 되시면 테이 언니 채널도 한번 놀러와 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음에 올게요. 안녕.